이데일리 TV입니다. LG U+, 한진칼, SMCNC, 중앙에너비스, S5일, TJ미디어, 세미시스코, 가온 전선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SMCNC, 롯데관광개발, OCI, 현대차, LG U+, 대우건설, 금호석유, 한국조선해양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이녹스첨단소재, 한국조선해양, 하나투자증권, SMCNC는 여전히 올라왔고요. 가온전선, LG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자, 마지막 MTN으로 갑니다. SMCNC, 네 경제채널 모두 이름 올렸네요. 가온전선, OCI, SM라이프 디자인, LG 헬로비전, 한진칼, 현대차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특징주 옥석 가리기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처음으로는 LG 헬로비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 계열의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입니다. 케이블 TV,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방송 광고 등 다양한 방송 통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이고요. 최근에 이 지역 콘텐츠 투자를 연간 400억으로 확대하겠다. 이 지역 채널 콘텐츠를 혁신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종합 콘텐츠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 2배 정도 규모로 확대하는 수준이고요. 요즘 이 콘텐츠라는 이야기만 나오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 우리도 같이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영업이익이 35.7% 정도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흑자 전환에서 47.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턴 어라운드까지도 나타나는 형국이고, 최근에 오늘 특히 급등력이 나왔다가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 IPTV 사업자로 LG U+가 낙점이 됐다는 보도가 나타나면서 이 시너지 효과 기대감에 LG 헬로비전이 같이 동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LG U+와 같이 동반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 시너지 효과 기대감에 LG 헬로비전이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도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는 기업입니다. 순자산 가치 6,316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이 현재 지금 4,460억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대략 한 40%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지만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좀 존재하고요. 최근 한 1월 달부터 주가가 좀 급등력이 나타나면서 2차 상승력이 오늘 나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월봉 흐름을 보면 그닥 주가가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상승력을 기회로 삼아서 분할 접근을 하시면 기술적인 분할 접근을 하시면은 단기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5,74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대략 한 5,580원 정도까지 모아 가셔갖고 기술적인 반등력이 한 6,030원 정도 자리까지 나오면 1차적으로 매도 포지션 여러분들이 잡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6,03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6,380원 이번 고점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만약에 6,380원까지 돌파한다면 7,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LG U+와 디즈니 플러스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진짜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한 번 더 그 이슈력으로 시장 급등, 종목에 대한 급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아서 이 분할 접근을 하신다면 한 번 정도 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 쪽으로 강화를 하겠다고 밝힌 LG 헬로비전입니다. 뭐 최대 규모 제작비 역대 출범 이후 최대라고 하죠. 그리고 뭐 CJNM 출신의 CP도 모집을 했고 스타 라인업을 굉장히 강화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새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 목표 또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장에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 상승합니다. 하면서 5,790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도 한번 제가 곰곰이 좀 살펴보니까 HDC 산업 개발이 조금 이제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건설주들이 많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오늘도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요. 이런 건설주들 상승력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 건설주가 HDC 현대산업개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미 이제 웬만한 건설사들은 자본총계를 시가총액이 넘어섰거나 아니면 거의 자본총계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이 형성이 될 만큼 많이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 HDC 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형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자본총계는 2조 7,800억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후발 대형 건설주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건설 사업 부분에서 우수한 브랜드인 아이파크 파워를 바탕으로 이 분양 사업, 재개발, 재건축, 특히 요즘 이 재개발, 재건축 붐도 이 서울시에서 다시 조금 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같이 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이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도로, 철도, 항만 시장을 기반으로 이 민간 투자 사업도 활발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서울 용산구가 이 경부선 지하 사업 내용이 담긴 용산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만들면서 특히 뭐 도로 지하와 철도 지하와 관련 주들이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현대산업개발도 그 이슈랑 좀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최근에 이 용산철도 병원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만약에 용산구가 이 경부선 지하 사업을 한다면 이 용산철도 병원 개발 사업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기대감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메이저 수급 자체적으로도 보면은 최근에 이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든가, 내지는 이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들이 추후 결과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HDC 현대산업개발도 옆으로 지금 횡보 국면에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로 기고 있는데, 지금 그 가격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연기금의 순매수력과 금융 투자의 순매수력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력만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특히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들어오는 것으로 모아 외국인 수급력도 일정 부분 달라붙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이렇게 좀 수급이 받쳐주고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을 접근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 강보합권 흐름이고요. 뭐 대우, 현대건설 뭐 다양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29,650원 흐름이면서 지금 세워드린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OC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이 폴리콘을 제조하고 있는 주도 기업이죠. 태양전지 및 반도체 웨이퍼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몇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달에만 43.3% 정도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지난달 말에 17.72달러에서 5월 26일 기준으로 한 25.41달러 정도까지 치솟았고요. 특히 올해만 보았을 때 지금 5월달까지 대략 171% 정도 급등력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현재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올해 영업이익 또한 3천억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예상치를 증권사에서 계속 내놓고 있는데, 지난 2021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2011년에 달성한 이후로 한 번도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을 넘긴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서 수급도 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부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인천에서 진행 중인 이 부동산 개발 사업도
대박 조짐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공장 주변의 땅 154만 제곱미터를 묶어서 미니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는데 잘 진행될 예정이고 여기서 또 차익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5월 27일 정도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되다가 3일 연속 매도가 나왔는데 예. 오늘 다시금 또 이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이 차트상 기준선을 일봉상 기준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불안한 시장 와중에서도 다시금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14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찍어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짧은 목표를 목표로 삼아서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이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유입된다면 이 시세 지속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금 이 프로그램 매도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렇게 잠깐 상승력이 나왔다가 다시 또 횡보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적 대응만 좀 잘하시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OCI 하면 사실 만년 적자 기업 중에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1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또 올해 2분기부터인가요? 올해죠.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부동산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미래 사업 쪽 이런 투자적 추가적인 모멘텀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6%대 강세고요. 13만 4천 원 일자적 단기적으로 한 14만 원 선까지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OCI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